민주당을 탈당한 김호서 전 전북도의장의 전주을 재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. 김 전 의장은 오늘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선의 도의원을 지낸 서신동을 비롯해 전주을 선거구에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로써 전주을 선거구에 공식 출마를 선언한 인물이 4명으로 늘었으며 신년 초 임정엽, 정운천 후보 역시 공개 행보에 돌입할 전망이어서 다자구도의 선거전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.